바로 여기 있는 박모노 씨를 리뷰해볼 거예요. 박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모노라는 차죠. 보시면 출력은 284마력에다가 중량은 600kg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후륜 구동을 택하고 있죠. 이 차량이 겉으로 보기에는 포뮬러카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공도 주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특이하죠? 정면에서 보시면 앞이 이렇게 넓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양쪽에 뚫려 있습니다. 여기 휀다부터 범퍼까지 전부 다 일체형 카본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쪽에는 헤드라이트가 달려있는데 이런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본넷 보시면 서스가 움직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휠과 풀 카본. 와우, 이것도 느낌이 있어요. 차량을 보시면 쓸데없는 걸 다 뺐어요. 그냥 공기저항을 최대로 줄이고 최대한 다이내믹하게. 이 차는 사람이 한 명만 탈 수가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 F1 선수들이 쓰는 핸들이 달려있죠. 그리고 뒤쪽 보시면 바퀴와 몸통이 떨어져 있어요. 완전 뒤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극한의 경량화죠. 뒤쪽에 있는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뭔가 손전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몸체 라인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게 공기저항도 줄이면서 디자인도 이쁘고 그런 거죠. 다음에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떼깍. 뭐야 이거? 여기 보시면 헬멧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타보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오우 마이 갓. 이게 탑승한 상태고요. 그리고 주변 공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300cc 엔진이 들어있었죠. 딱 그 정도의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나가보겠습니다. 스타트! 차량의 제형 같은 경우는 제로백 2.8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77km. 그렇다면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로백 3초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보시면은 지금 50km 돌파, 70km 돌파, 80km 돌파, 100km 돌파. 뭔가 그렇게 확 빠른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는 애초에 서킷용 차거든요. 직진보다는 코너가 많은 곳에서 굉장히 유리한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은 핸들링이 진짜 좋아서 이렇게 그냥 맘대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 안 나죠? 자 앞쪽에 차가 와도 사고 안 나요. 이것이 바로 박모노씨. 바로 앞에서 차차차! 그렇지! 다음에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를 줄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쌩쌩 달리면 돼요. 이렇게 쌩쌩 오른쪽 쌩쌩. 참고로 드리프트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이샷. 속도 전혀 줄지 않았죠? 여기는 살짝만 브레이크 밟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나이샷. 여기도 자연스럽게 잘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굿. 그리고 바로 앞에도 속도 살짝만 줄였다가 핸들링. 드리프트 안 돼요. 놀라운 선이력. 굿.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장치는 4륜 구동으로 바꿔줄게요. 다음에 엔진 1.6L, 3.0L 엔진 풀어. 그리고 흡기 트윈터보 달아줄게요. 다음에 타이어 스노타이어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앞타이어 폭 풀어, 뒷타이어 폭 풀어. 다음에 휠 대충 가벼운 거로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휠크기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뒤쪽 휠크기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클러치 풀어, 트랜스미션 풀어, 동력 풀어, 차동 풀어, 랠리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자 흡기 풀어, 연료 풀어, 배기량 풀어, 피스톤 풀어, 트윈터보 풀어, 인터쿨러 풀어. 보시면 280마력에서 780마력으로 클래스가 X등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드리블클릭 제로백 1.6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99km. 이건 뭐 하이퍼카죠 이제? 제가 길거리를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보시면 벌써 100km 돌파. 그리고 기어가 벌써 3단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핸들링 나이샷! 보시면 제가 쌩쌩 달리고 있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고요. 차가 굉장히 가벼워요. 일단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포르쉐 911, 람보르기니 우라칸, 박문호 488 비스타. 출발 스타트. 첫 스타트 제가 제일 빨랐네요. 그리고 아무도 저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문호의 힘. 와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어? 아니? 아무도 못 따라와요 진짜. 마이샷. 매우 순조롭게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등 레고시티에서 레이스 한번 즐겨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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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몸통 박치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잘못 맞으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몹싸움을 최대한 피하고 스타트! 이쪽 스타트! 점프! 나이스 샷! 넘어왔죠? 그렇지! 나이스 샷! 잘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여기 여기서 속도 확 줄여서 이쪽으로 많이 줄여야 돼요. 많이 잘 빠져나왔습니다. 굿! 1등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스타트. 속도 많이 줄여야 돼요. 많이 줄이고 왼쪽으로 굿. 잘 타고 들어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이스 샷. 그렇지 1등.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하이퍼카드를 이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몸싸움 조심하시고. 안돼 안돼. 아 망했죠? 다시 갈게요. 다시 분명히 가볍고 핸들링이 좋은데 왜 이렇게 운전하기 어려운거지? 나만 그런가 이거? 나이스 샷! 그렇지 12등 네 꼴찌예요. 이번에는 차체 손상을 킨 다음에 충돌 테스트 해볼게요. 먼저 악셀을 밟은 다음에 눈앞에 있는 트럭을 몸통 박치기! 그렇지! 보시면 제 차가 찌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직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더 준비하시고 몸통 박치기! 그렇지! 나이스 샷! 갑시다 출발!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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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오케이 이쪽!
직진 코스 앞쪽에 포르쉐가 4대. 나샷 쌩쌩쌩쌩쌩쌩쌩쌩 속도 많이 줄인 다음에 직진. 오케이. 와 이거 뭐야 랠리였어 이거? 아니 오 마이 갓. 안돼 이거 안돼. 3등 3등 나이스 샷.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가격대도 저렴하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